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첩이 많았나라고 놀랐던 그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공안 당국의 수사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이 전 현직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이 되어 있는데 공안 당국의 수사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간첩 지하 조직을 만든 뒤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활동해 왔다. 북한의 지령 내용도 참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전기선을 끊을 준비를 해라. 미군 기지를 촬영을 해서 북한에 보고를 했고 민노총의 활동 모두를 북한 측에 보고를 다 했고 윤석열 정부 퇴진, 이 집회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경찰, 공안당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민노총 조직국장, 지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지사장 역할이 북한 공작원과 직접 교신하고 지령문을 수령하고 지하조직인 지사를 만들었다. 이 지사를 만들어서 북한에 보고하고 북한의 지령을 수령하는 이런 총책 역할을 맡았다. 27일 구속 수감이 된 민노총 조직국장은 2021년 경기 평택과 오산의 주한 미군기지에 들어가 군사시설을 둘러본 뒤에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그래서 이 사진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민노총 간부가 미군기지를 촬영한 내용으로는 군사시설 외관뿐 아니라 활주로, 격납고,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주요 장비까지 근접해서 촬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전송을 한 그 사실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메일 아이디 계정 모두 지금 수사기관이 다 밝혀냈습니다. 이 조직국장이 지난 2020년 9월에서 12월 민노총의 위원장 선거 진행 상황 비롯해서 민노총의 내부 동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북한에 보고한 사실도 모두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민노총의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구속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지사장 역할을 맡았다. 강원도 지역에 노동운동 활동가를 포섭하는 등 하부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이 지금 간첩망을 확대해 나간 겁니다. 간첩 조직을. 또 민노총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모 씨는 지사 2팀장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역할은 주로 전남 광주 일대에서 금속노조 집행부를 장악하고 기아차 광주 공장에 하부 조직을 설립하라 라고 하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을 해왔다. 조직적으로 민노총 내부에서 간첩 조직을 만들고 확대해왔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그걸 북한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삼아 대남 공작활동을 정당한 노조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이게 지금 공안당국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민노총 전현 간부들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있습니다. 민노총 경기 중부지부 간부인 모 씨는 2018년 9월에 중국 광저우에 있는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접선하는 방법도 완전히 간첩이 접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중국 광저우 거리에서 부채를 들고 서성이다가 북한 공작원을 발견한 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접선 장소로 따라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인으로 주고받은 것이 부채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공안당국이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국가기밀탐지 및 수집과 국가기관망 마비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간첩이 이렇게 많았느냐? 이 민노총 노동단체라는 외피를 쓰고 간첩 활동을 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지난 20여 년 동안 민노총이 불법 파업뿐만이 아니라 정부 퇴진 운동, 주로 정부 퇴진 운동, 윤석열 정부 퇴진, 노조가 왜 이런 일까지를 하느냐? 왜 저렇게 활동을 할까? 반정부 활동을 할까? 그 이제 이유가 드러난 셈입니다. 간첩 활동을 한 이 전 현직 간부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증거 자료들이 모두 드러나 있으니까 할 말이 없고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많은 부분을 짐작하고 있는 것이긴 했지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이렇게 방대하게 이렇게 지하조직을 이렇게 철저하고 교묘하게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동안 지금 뭐 간첩을 양성해온 셈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간첩에 대한 수사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놀라운 대목입니다. 국민적인 충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간첩 조직들이 계속 수사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